그런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침체가 안 오거나 아니면 오더라도 아주 얕은 침체여서 우리가 버틸만 하지 않을까, 금융시장이. 네,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겪어본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금이냐, 달러냐, 그냥 그래도 무난하게 예적금을 드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뭐가 좋을까요? 주식 쪽이 생각보다는 괜찮다. 아니, 지금 주식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보고, 이것만 해도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까지 하시는 거는 조금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요즘에 다들 불안해하는 게, 아니, 요몇년 계속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너무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올해도 괜찮다. 어떤 분들은, 야, 우리 굉장히 힘들 것이다. 아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뭐, 지난해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만큼 제 생각에는 의견이 두 갈래로 극단적으로 나뉜 경우는 뭐 이제 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쪽 다 일단 일리는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정을 보게 되면은 너무 안 좋거든요. 그게 피부로 느껴지시니까가 있을 거고. 또한 가지는 보게 되면 과거에 침체를 얘기해 줬었던 그런 중요한 지표들,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나 이런 것들 보면 또 침체가 올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도 보게 되면 뭐 은행도 망했다 그러고 이런 게안 좋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침체가 안 오거나 아니면 오더라도 아주 얕은 침체여서 우리가 버틸만 하지 않을까, 금융시장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선행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행 데이터들에서 미국 이외 지역은 이미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중국인데, 사실 작년에 중국이 엄청나게 상해 대봉쇄부터 해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하기로 했고, 그 뒤에 계속해서 선행 지표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소매 판매도 좀 이제는 회복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볼때 바통을 이어받을 곳은 아마 유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도 최근에 이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유럽의 경우는 두 가지인 것이, 하나는 유럽 경기가 중국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 명품 판매부터 해가지고서 유럽에 있는 대기업들이,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요. 그다음 화학이나 이런 데들도 중국 경기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 또한 가지는, 여긴 아직 전쟁을 진행 중이라 원래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게 소비를 굉장히 좀 제약, 이제 타격을 줬었거든요, 소비에.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가스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그게 바람을 타고서 그 다음에는 2분기에는 미국이 각종 데이터들은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이 미국 기업들도요, 지금 상장사는 매출의 40%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바닥을 다져주고, 그 뒤에는 미국 내에서도 이제 데이터들이 조금씩 센티먼트가 악화되어 있는 게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극복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걱정이 많지만, 정강호 대표 말씀은 그 정도로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어떻게 이제 뭐 워낙 그 초유의 사태가 코로나 때부터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궁금해 하실 텐데, 만약 딱한 가지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실업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항상 침체가 올 때에는요, 100%의 확률로 대량의 실업이 동반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미국이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고용 시장이고요. 그래서 경기가 좀 냉각이 되어 가도 실업자 수가 과거처럼 별로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아마도 대량의 실업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경제가 버티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PF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만 놓고 보면 부동산 PF 때문에 금융 전체가 흔들릴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뒤숭숭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네,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겪어본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상품에서 새로운 구조로 나온 거에서 레버리지가 문제가 터지면은 상당히 큰 금융 문제가 됩니다. 근데
PF 문제라는 게 사실 10년 전에도 저축은행 사태를 우리가 겪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금융당국에서 볼 때에는 이거는 이해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조치가 나올 때에 재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최근 한 몇 달간 나온 것들도 굉장히 조치들이 빨랐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곧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안 될 건데 네. 근데 해결되어가는 방향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강도가, 위기의 강도가 갑자기 우리가 100까지 치솟았다면 뭐 한 분기씩 지날 때마다 90, 80, 70 이렇게 네. 서서히 마치 그 풍선을 터트리는 게 아니라 바람을 조금씩 빼나가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부동산 쪽에서 얼마나 그러면은 업체들이 별로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거를 봤었을 때에도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가 강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위기 상황을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위기의 정도가 낮아져가는 과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일어날 수 있는 경제 이슈들은 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예측해 볼까요? 네, 올해 경제 이슈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과연 이제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은행발 위기 예.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정말로 기업들의 실적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다시 한번 그런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봤었을 때에는 과거에 이런 우리가 장세 구분을 할 때에요. 그 장세별로의 하나의 사이클의 구분이라는 것은 재고주기 사이클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로나 이후 재고가 굉장히 이제 급변동을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너무 많은 과잉 재고로 이제 기업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고를 점점 줄여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지금은 과거의 추세선에 딱 맞게 이제는 과잉 재고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 수준에서는 이제 앞단에서 경기만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서는 실적 장세로 나아갈 채비는 네. 다 마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난해에는 뭐 그 주식시장 워낙에 안 좋아서 계속 우하향 했었고요. 네네. 주택 경기도 뭐 살벌하게 꺼져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횡보장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지금 주택 뭐 부동산도 그렇고 투자처로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오히려 괜히 건드렸다가 망한 분도 많고, 물론 저 2차 전지 쪽에서 날아가는 분들 보면 네. 나는 또 괜히 배 아픈 뭐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만약 지금 같은 시기에 그래도 재테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재테크를 한다면 어떤 것이 좋은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뭐 채권이 좋으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부동산이냐, 요즘 또 금값 들썩인다고 금이냐 달러냐, 그냥 그래도 무난하게 예적금을 드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뭐가 좋을까요? 저는 뭐 워낙 주식쟁이이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네. 과거에 2008년 9년 그 이후에 증시나 이제 자산시장이 회복되어 갔던 과정을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이 먼저 반등을 하고요. 네. 그 뒤에 부동산이나 이런 좀 더 뭐랄까요, 호흡이 긴 시장이라고 네. 할까요, 이런 쪽들은 좀 뒤에 시차를 두고서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진다는 아니겠지만 그 말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말은 또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반면에 이제 주식은 조그만 기대만 가지고서도 사람들이 네. 또 급하게 또 가격을 올려낼 네. 수 있는 그런 자산군이다 보니까 주식 쪽이 생각보다는 괜찮다. 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워낙 앞서도 맨 처음에 지금 장세에 대해 가지고서 침체가 올 것이냐 네. 아니냐에 대해서 엄청 의견이 갈려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드려도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다르실 거다라고 봐요. 마음 한켠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현금 비중이랑 주식 비중 정도를 예, 뭐 조절을 하시면은 네. 그게 제일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뭐 금이나 달러나 다른 분야들의 경우에, 아니 지금 주식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보고 이것만 해도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까지 하시는 거는 조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재테크 쪽에서 네. 내공이 많이 쌓이신 분들께서 이런 거를 조금 나눠 갖고서 하실 수 있는 분야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그동안에도 횡보장세가 있었는데 이때는 확실히 종목장세더라고요. 네네. 개인들이 하기에 굉장히 버거워요. 종목이 뭔지를 알고 들어가냐고. 예전에는 대형 우량주 사놓으면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지는 종목이면 완전히 낭패를 보니까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주식을 만약에 한다면 이게 미국 쪽이 나은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속해 있는 한국 주식이 나은 건지 아까 중국 지금 뭐 실적 개선된다고 하니까 중국 쪽으로 한번 해볼지 어떤 게 좋습니까? 저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잘 골라서 거기서 아주 눈에 띄는 실적을 올릴 수도 있지만은 네. 저는 오히려 내가 반대로 실수를 해가지고서 남들보다 못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을 좋게 봤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장 간편한 방법은 조금 나눠가지고서 시장별로도 그렇고 나눠가지고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에도 성장주만 넘어가는 것 같고 뭐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부진하고 이런 생각들을 네.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특정 시장을 이제 그 애만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나머지 쪽에서 올라갈 때 그런 게 네. 드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투자 굉장히 이제 뭐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얘기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에도 반등장에서 그럼 뭘 사야 되느냐 가치주를 사야 되냐 성장주를 사야 되냐 덜 빠진 걸 사야 되냐 더 빠진 걸 사야 되냐 하니까 대답이 뭐였냐면 자기는 그거 잘 모르겠고 좋다고 생각하면 일단 그걸 다 나눠 사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뭔가 내가 보기에 확실한 게 없다 종목이 네. 라고 하실 때에는 저는 그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짜시는 거를 예.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불안하니까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 많으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도 채권이 그 이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채권의 경우에 사실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이거를 뭐 굳이 그 자본 차익을 얻지 않는다 치더라도 그냥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만 받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제 채권에 대해 가지고서 이미 한번 상당히 작년 한 10월, 11월 정도에 채권이란 게 부도 위험이 있을 때 가격이 급락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또 빠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급변동은 이미 한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시고 기대 수익을 여기서 채권이 이제 뭐 금리가 이만큼 훨씬 더 빠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지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좀 실망스러우실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쿠폰 이자율에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네. 보시면 지금 괜찮은 이율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광호 대표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는 경제 전반에 대한 걸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